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요셉 이야기. 지하 감옥 속의 빛 요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 공허, 깊은 흑암, 이것을 카오스라고 합니다. 카오스는 무의 상태, 절대 공간, 텅 빈 상태를 뜻합니다. 카오스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초 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마도 고대 그리스 신화를 만들어낸 이들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질이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카오스라는 신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카오스 신을 만들어낸 고대 그리스인들은 우주가 자연적으로 생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창세기에서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절대 혼란 상태, 출구가 없는 절망의 상태 위에서도 하나님의 신은 그 표면 위를 맴돌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요셉의 절대 혼돈 상태 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가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시니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더하신 인자는 무엇일까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전방위적인 모든 친절과 사랑과 편애와 긍휼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총체적 구출작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누구든지 죄인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성삼위의 지혜와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야 만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요셉에게 더해졌다는 것은 요셉이 반드시 절대 절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확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더해진 자 중에서 죄와 사망과 환난과 혼돈 상태에서 구원받고 승리하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들에게 공개되었고 죽음과 음부, 지옥조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온 천하에 증명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에게 더해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절대 절망은 없고 절대 소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누구에게 더해집니까? 요셉의 꿈을 가진 자들에게입니다. 요셉은 절대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즉 인자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적인 인자하심을 더하시고 절대적인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절대 혼란 속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혼란과 어둠, 공허함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요셉의 꿈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해진 요셉은 지하 감옥 속의 빛이었습니다. 간수장도 깊은 지하 감옥에서 요셉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베푼 은혜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밝은 쪽으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깊이 둘러싸여 있는 인간일수록 더욱더 한 줄기의 빛을 그리워하고 바늘구멍만한 광선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호의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어두운 토굴 속에서 움직이는 요셉의 얼굴에서 간수장은 세상에 없는 영롱하고 신비한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눈을 돌리고 주목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간수장에게 요셉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관심과 호의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한 요셉은 깊은 어둠 속에서 더욱 특별하게 바라는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고 너무나 평범하시고 혹은 평범 이하의 외모와 스펙을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가 두른 주님을 만나고 보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보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등등 종교 지도자들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던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과 진실성과 그 당시 무리들이 공감하고 있었던 불의와 불법에 대한 지적과 거룩함과 능력이 무리들에게 은혜를 보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서기관들은 랍비들을 가리킵니다. 랍비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율법 교사요 상담가들입니다. 예수님도 종종 랍비라고 불려지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들과도 다른 특별한 권위와 은혜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함이란 무엇일까요? 공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정직함, 그리고 긍휼과 사랑과 연민, 이 두 가지 속성이 완전한 일치를 보여준 삶이 바로 예수님의 특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롭게 하자고 말하면 공의와 진리를 약화시키고 죄를 눈감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들립니다. 반대로 공의와 진리를 강조하면 긍휼과 사랑과 연민이 약화됩니다. 이 두 가지 반대되는 속성을 완벽하게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해도 이 두 가지 반대되는 속성을 완벽하게 행하는 자는 없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외치다 보면 긍휼과 사랑이 없다고 지탄을 받고 긍휼과 사랑을 외치다 보면 정의와 진리가 부족하다고 지탄을 받습니다. 정의와 진리, 거룩함과 정직함, 그 반대되는 속성인 긍휼과 사랑, 연민을 완벽하게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아주 흡사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정직과 성실, 진리에 있어서 흠잡을 만한 데가 없고 긍휼과 연민, 사랑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악한 자가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영적, 인격적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의 완벽한 영성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두운 깊은 지하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옥중 총무가 된 요셉, 간수장은 옥중의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아무것도 간섭하거나 묻지 않고 완전히 옥중 전반 업무를 다 맡긴 것입니다. 요셉이 옥중에서 했던 재반 업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죄수들을 관리하는 모든 업무를 다 맡긴 것입니다. 그 죄수들은 평범한 잡범들이 아니라 중죄인들이며 대반역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종신력도 있고 사형선고 받은 죄수도 있고 장기 복역수도 있고 정말 흉한 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중죄인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요셉에게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요셉에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원칙이 있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이었습니다. 깊은 감옥에 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절망적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연민, 사랑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형수들을 전도하여 예수 믿고 사형장에 들어가게 한 전도인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매우 성격이 거칠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결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없이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변함없이 대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보고 사형수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어진다고 합니다. 요셉은 간수장의 빛일 뿐만 아니라 죽음과 절망의 혼돈 속에 처한 극한 사형수들의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둠에 갇힌 세상에 빛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요셉은 지하 감옥에서 몇 년을 있었을까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10년 정도 감옥에 있다가 30살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섰다고 합니다. 아마도 17세에 애굽 노예로 팔리고 약 2년 정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누명을 쓰고 지하 정치범 감옥에서 10년 동안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옥중 업무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죄수들을 대했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안위를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흑암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꿈과 소망과 위로와 하늘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실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